저 실제 경기장을 보니까 좁네요. 옆돌리기. 네, 옆돌리기로 가는데. 아, 키스가 살짝 나긴 했는데요. 이게 대세를. 그 위치는 있죠? 네, 그죠? 네. 득점됐습니다. 자, 첫 득점이 나왔어요. 패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이목적구가 그 득점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연속 득점으로. 자, 지금도 좋지 않아요. 근데 득점 될 것 같네요. 이거는 여기까지 안 봤었나 봐요. 그죠? 네. 아, 지금 코너로 너무 깊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정현석 선수 안으로 그냥 들어갔거든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지금 안 들어갔다고 정현석 선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치면서 속도감이 좀 많이 빠져서 그래도 네. 다행히 짧은 각도로 득점이 됐습니다. 아, 옆돌리기. 자, 계속해서 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에 정경섭이 득점에 성공합니다. 네, 좋아요. 자, 이렇게 작은 행운을 이제 큰 행운으로 만들어내야죠. 그렇죠. 득점된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괜찮습니다. 옆돌리기가 두껍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. 자,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그러니까 배치가 괜찮다는 표현을 할 때는 보면은 두께가 편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. 네네. 지금 같은 경우도 코너에 깊게 들어가야 되고 불편한 것 같아 보이도 회전을 많이 안 주고도 두껍게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도가 배치가 괜찮다고 할 수 있죠. 자,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. 내공과 일목적구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요. 네. 자, 아예 빼놨어요. 두껍게. 그렇습니다. 괜찮아요. 자, 5연속 득점. 이게 두 점짜리 없이 한 점 한 점. 네,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